마침? 뭐야? 담이요! 담이요! 일어나! 담이요! 빨리 어서 일어나!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잖아! 빨리 들어와, 들어와! 빨리 들어와! 좀 여기서 자고, 철치지 못하게. 빨리 어서! 밥 먹어, 밥! 아 맞다 미호야, 어제 광장 무대에서 밤늦게까지 춘향스파던 어떤 소녀가 무대에서 떨어져서 두 달을 못쓰게 됐다더라. 응? 그뿐만이 아니라 충격으로 기억상실까지 생겼다네. 어허허, 참 안되긴 했지만 뭐 잘됐지 미호야. 너의 라이벌이 한 명 줄었으니까. 그래 미호야, 춘향연습은 좀 많이 했니? 네 열심히 했어요. 어머니 꼭 1등 할게요. 그래 그래 우리 이쁜 딸. 이번 대회에서 1등하면 우리 부자가 될 거야. 왕궁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이리저리 너의 예쁜 춤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이겠지. 호호호. 혹시 아니 너의 아름다운 춘선에 홀딱박한 바나 왕자님이 너에게 프로포즈를 할지. 호호호. 어머니 저 이만 춤 연습하러 갈게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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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딸 조심히 다녀와요. 호호호호호. 오늘은 광장 무대에서 연습을 해야겠어. 이 무대에서 연습을 하면 사람들이 나의 춤을 보고 많이 몰려들고 호응을 해주겠지? 자 시작하자. 하나 둘 하나. 다시 하나 둘 하나 둘. 내가 봐도 너무 나의 실력은 부족해. 나도 이 숨만큼만 쳤어도 우용으로 1등을 할 수 있을 텐데. 주위 사람들, 그 전설의 축군 광대가 왔답니다. 여러분들 무엇이요? 광대가 왔다고? 광대요? 그 무대를 꼭 보러 가야 돼요. 광대요, 광대 보러 가자. 빨리 가요, 빨리 가요. 저쪽으로 갑시다. 예. 가고 가요, 가고. 이게 무슨 소리지? 와, 백수환 선배님. 와. 아유 안 보여 안 보여. 아유 안 보여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이 미지 마. 아이. 죄송합니다. 아유. 드디어 앞자리네. 저 사람이 바로 그 전설의 광대인가?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세계 최고의 광대 위에로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춤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. 자 그야말로 강남 스타일. 요호. 어떻게 저렇게 긴 다리로 춤을 출 수 있는 거지? 대단하군. 저 광대가 그 왕실에서 그 유명하다던 그 광대 아닌가 자네? 이런 진귀한 장면을 내 눈으로 두 눈으로 보게 될 줄이야. 우와! 근데 그거 아시오? 저 광대는 원하는 것이 딸 뭐든지 들어주는 소문이다오. 뭐라고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준다고? 에이 저 광대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다 헛소문이오. 헛소문은 아니오. 내가 왕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직접 봤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형님. 그래서 저 광대가 왕실에서 보물이라고 칭송한다오. 뭐라고?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준다고? 다 헛소문일 거야. 어떻게 광대 주지 원하는 걸 모두 들어줘? 잠깐만요. 미호야 드디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겠지? 대회 전날이잖아요 오늘이. 그렇지 그렇지 미호야. 어때 연습은 많이 했고? 네. 우리 미호 당연히 1등 할 수 있겠지? 네.
그래미오야 만약에 1등을 못하면 말이야 이 집에서 쪼끄려 줘! 그래 비오야 더 연습하고 자야지 그치? 네 그래 우리 비오 1등 할 거라 믿고 열심히 연습 열심히 하렴 네 다녀오세요 그래 어떡하지 아무리 춤 연습을 해도 늘지가 않는데 그래 광대가 뭐든지 들어준다고 했지 그럼 광대한테 부탁해보자 그럼 나도 1등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분명히 이 근처는 여긴가? 여기가 그 광대님이 사는 곳인가? 광대님 광대님 계신가요? 어머 어린 아가씨께서 이 야심한 새벽에 광대 집엔 어인 일로 찾아오셨는지요? 도와주세요 광대님 일단 들어오시죠 아가씨 광대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나요?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시고 오셨나 보네요 저는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미호 아가씨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하셨죠? 허허허허 미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순 없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설마 내가 이순의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든 것까지 안 건 아니겠지? 그래서 우리 미오 아가씨께서는 여기에 무엇을 원하셔서 오셨는지요? 광대님 저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춤도 노래도 심지어 행복한 가족이라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에게 당신처럼 아름다운 춤을 알려주세요 제발 그렇다면은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죠 자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찾았다 자 구두? 이건... 아가씨 이 구두를 신어보고서 당신의 욕망을 펼쳐내는 게 어떻겠어요? 빨간 구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잘 가요 내가 지금 어디 간 거야? 어머니! 어머니! 혜미야! 밤새 어디 갔다 온 거야? 내일이 드디어 대회날인데 컨디션 조절을 해야지! 어디 다친 곳은 없지? 어머니! 저 1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!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구두! 이 구두만 신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! 그렇구나. 그래. 아무튼 그 자신감 좋아. 자, 일단 들어가서 편히 쉬렴. 자, 가자. 들어가자.